2020년 6월 1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라 그래요. 또 아 정말 시간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2020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이죠. 곧 하반기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정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시간만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코딩도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속 코딩. 광속 코딩을 하고 있어요. 광속 코딩. 빛의 속도로 코딩을 합니다. 라이트 스피드 코딩. 라이트 스피드 코딩. 뭘 코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한 3분, 5분 할 텐데 그 전에 요거 내용을 먼저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새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3분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를 이용한 응용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정말 응용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들 중에 대표 선수가 블록체인이죠. 근데 블록체인의 문제는 트랜잭션 피가 불가피하게 따라붙어요. 근데 트랜잭션 피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상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상용화한다면은 상용화라는 것은 세계 인류가 다 세계 인구가 다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예를 들어서 가령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면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면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100개쯤 지어야 돼요. 이용하려면 원전 100개 이상이 신설돼야 돼요. 왜? 마이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닝과 트랜지션 P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P를 없애려면 마이닝을 없애야 돼요. 근데 마이닝을 없앨 수가 없죠. 왜냐니까 마이닝은 블록체인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자체가 뭐예요? 여기 이전에 있던 프라이빗 퍼블릭 키에 마이닝을 결합한 게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블록체인 이퀄 마이닝 플러스 프라이빗 퍼블릭 키인데 이걸 마이닝을 없앤다고 하면은 결국 블록체인 자체를 없애는 거죠. 왜냐니까 이건 이전부터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전부터 있던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으면은 또 상용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는 거죠. 해결 방안은 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어떤 해결 방안인지 한번 보시죠. 되게 황당한 해결 방안이에요. 75억 인류 개개인에게 재무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BS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 재무정보 보고서, 재무 보고서 등등을 이 세트예요, 세트. 이 세트를 개개인 75억 명에 다 할당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75억 명의 재무제표를 상호 연동시키는 겁니다. 상호. 그래서 connected openish reports on economic activity 경제적인 활동, 경제 돈이 돈의 흐름을 수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openish report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openish report를 구성하는데 이것을 상호 연동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느 한 개인의 재무제표를 다른 모두와 연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분식 회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어느 누구도 화폐의 흐름, 화폐 또는 화폐의 흐름이죠. 화폐 또는 화폐의 흐름을 위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조 폴저링이라고 할까요? 폴저링. 그런데 그 블록체인 기술, 우리 비트코인으로 대표적인 되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주된 용도가 뭐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정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용도가 아니라 블록체인 그 자체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정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말. 특정한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요게 블록체인.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누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한 장부, 그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죠. 그죠? 자, 그 방안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75억 명에게 어떻게 재무제표를 할당하느냐는 거죠. 그죠? 방법이 뭐냐? 방법은 회계사와 세무사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십만 명의 회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회계사가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되겠죠. 그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공적인 회계사와 세무사 및 국세청을 코딩해. 그죠? 그게 우리가 진행한 5월달에 진행한 작업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픈에시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 세 개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플 아키텍처를 기존의 마이닝을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수료 없는 트랜잭션이 가능하죠. 수수료 없는 트랜잭션이 가능한데, 을 구현한 거죠. 사실상 구현한 거죠. 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첫 응용 사례이듯이 우리 오픈에시도 응용 사례에서 될 거 아니에요? 그 응용 사례가 전제여건입니다. 근데 전제여건은 비단 어떤 여권과 같은 기능뿐 아니라 국가의 표준적인 기능을 전자화했다는 것은 이걸 뭐라고 전자화를 그냥 코딩한 거지. 코딩. 그러니까 한국을 코딩. 예로서 한국을 코딩한. 국가의 표준적인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국가의 표준적인 기능은 뭐죠? 일단 안전입니다. 안전. 그죠?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공공자산의 관리. 우리나라 산림청 이 산에 있는 뭘 관리하고, 다음에 환경부가 공기와 대기오염 등을 관리하고, 그죠?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본적인 표준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국가의 표준적인 기능을 코딩해서 담으려고 하는 것이 전제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함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을 추가함으로 해서 전자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자는 거죠. 전자여권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가 true임을 보장하는 그죠? 그래서 익스텐션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은 비단 어떤 표준적인 신원순 증명수단과 출입국 방역정보의 말이 꼬이네. 다른 말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 검사를 어떤 시약으로 그죠?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 요게 출입국 관련 정보이고, 요거 아직 우리 코딩 안 했어요. 이번 주에 코딩할 내용입니다. 그죠? 요런 내용과 표준 신원 증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또 뭐 있나요? 운전면허증도 있고, 뭐 표창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표창장 정보도 수록을 하고, 그리고 뭐 등본이라든가 뭐 초본이라든가 뭐 인감이라든가 등등등등등 일체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들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죠? 그런 기능이고. 또한 이런 표준화폐, 표준은행, 표준정권, 표준정권도 이번 주에 코딩할 거예요. 요거는 이미 코딩은 끝냈죠.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금융인프라도 전자여권 속에 담게 되고,
그리고 표준 정부 기능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각 부, 각 청, 지방 행정 기관, 읍면동 사무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 물류라든가 교육, 의료, 시장 등등의 재방 국가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국가 인프라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요만큼은 코딩 구성을 끝냈습니다. 끝냈고 그리고 15일까지 근데 아마 15일까지는 아닐게요. 한 10일 정도까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유통, 농수산, 질병관리청, 국가, 보건, 의료, 인프라 등을 마저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 그죠? 어느 한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표준적인 국가 기능, 혹은 국가 인프라를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이 시스템 통합된 시스템이 전자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6월 10일 정도까지면 이거 다 대충 다 정리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난 두 주간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속도로 나머지 부분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6월 30일까지는 UI를 구성 완료를 하려고 하고 완료 계획입니다. 완료 계획. 유저 인터페이스 웹 UI를 말하는 거예요. 웹 UI 구성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로는 필드 테스트 가능하게. 이거 필드 테스트.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 이해가 충분히 한눈에 파악이 되시죠? 이게 우리 전자입금과 오픈엣인데 자, 이걸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공한다. 아,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에 끼친 영향의 제 생각에는 1000배쯤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0배, 최소 1000배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현한다면, 그죠? 그런데 거의 뭐 절반쯤 이미 구현했죠.